가지를 했는데, 그때 인사 소개를, 대표 소개를 다들 했었죠. 저는 전신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, 우리 국전 작가협회는 30여 년 동안을 우리 국전을 이끌어놓은 주역들입니다.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걸 제대로 정지를 못해서 조금 차질이 생겼습니다.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재원이 한 6,700명에서부터 사사세에서 불어나면 지금 130명이에요. 그런데 재원이 많아지니까 이 국전 미술관을 여러 군데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이제 독지가가 나와야 되게 되어 있거든요. 국전 미술관을 하고 지금까지 지켜오는 것은 1회부터 9회까지 책을 다른 단체보다 오랫도록 보완할 수 있는 양장본을 해서 계속 밀고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. 그리고 이번에 우리 회장님께서 회비를 내주시고 또 이제 부회장님을 하나 또 소개를 했습니다. 그 명문의 모습이 아주 훌륭하고 그다음에 의미 깊고 또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.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. 내년에 더 좋은 글로 보답도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나라 미술을 상영시키게 하는 그런 분들이 바로 국전에 참여했고 신사했던 분들이 또 오늘날까지 사신 분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그 역할을 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그 맥을 이어서 좋은 미술계의 발전 요기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 그리고 요즘 코로나가 아주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잘 극복되고 잘 극복하셔서 여러분들 오래오래 건강에 좋은 작품을 많이 보여주시는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선생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여러분 건강하시죠. 감사합니다.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나와주신 여러분 한 사람 한 분을 한 분께서 이 빛이 되어 우리 오늘 이 좋은 장을 만들어 주셔서 바로 이 자리가 아름다운 가을을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함께 우리 국정 작가의 문화 발전과 아름다운 연대를 맺기 위해서 주약 장천 참 고심하시고 물 주고 가꾸고 키워주시는 우리 키워주고 혼신을 다하시는 양태수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회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. 성취를 받으셨습니다.